데이트 폭력을 일삼는 남자친구 A씨를 고소한 B씨.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. 명예훼손 쌍방폭행죄로 A씨에게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겁니다. 피해자는 나인데 왜 내가 가해자가 돼야 하죠? 무심코 한 이 행동이 피해자인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지도 모릅니다. 데이트 폭력, 성폭행 피해자가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7가지. 첫 번째, SNS 폭로. 전 연인의 데이트 폭력을 폭로합니다. 이 글을 널리 퍼뜨려주세요. 저는 2019년 7월 1일 합정역의 한 모텔에서 전 남자친구 강모 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입니다. 다시는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SNS에 올린 글. 그런데 어느 날 명예훼손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. 고소인은 바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. 사실만을 적었었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, 최고 징역 6년 또는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어요.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SNS에 글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처벌받게 되어 또 하나,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 외에 사회적 매장 등 사적인 보복을 할 경우 법적 싸움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. 두 번째, 씻기. 너무 더럽고 치욕스러워. 모든 것을 다 씻어내고 싶어. 피해자들의 본능이겠죠. 하지만 당시 정황을 보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해요. 양치질도 목욕도 하지 마세요. 사건 당시 입은 속옷, 옷 그대로 입고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해요. 의학적 증거는 48시간 안에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. 세 번째, 연락, 만남. 제니,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. 말 섞고 싶지 않으니 연락하지 마. 그때 내가 잘못했어.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은데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? 신고했는데 가해자의 한 번만 더 만나달라는 애원에 흔들리고 있나요? 단호하게 연락을 끊으세요. 신고 절차 중 연락은 또 다른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. 문자 메시지 한 통 때문에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요.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하니 흔들리지 마세요. 지속적인 연락으로 피해자의 심리 상태, 정보가 노출돼 추가 범행에 이용될 소지가 있어요. 만약 상대가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더라도 둘이 만나는 것도 금물. 변호사, 부모님, 대리인과 동행하거나 대신 보내세요. 네 번째, 쌍방폭행. 다음 중 쌍방폭행이 아닌 것은? 1번, 여자친구가 내 어깨를 몇 차례 때리자 화가 나서 나도 때렸다. 2번, 남자친구가 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려서 날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쳤다. 3번, 날 때리는 남자친구의 팔을 붙잡다가 손톱으로 팔을 할퀴었다. 정답은 모두 쌍방폭행.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남을 상처 입히는 행위를 할 땐 쌍방폭행 성립. 피해자인 내가 순식간에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. 자기 방어는 행위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. 쌍방폭행 땐 상대방과 상호합을 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 눈에는 눈, 이에는 이 같은 생각으로 폭력 행사는 금물. 흉기가 될 물건을 사용하지 말고 최대한 그 자리에서 몸을 피하세요. 다섯 번째, 증거 삭제. 폭력적이던 연인에게 매일 맞던 A씨. 연인과 헤어지는 데는 운 좋게 성공하지만 어차피 헤어졌으니 잊고 싶은 기억을 삭제하자. 망설이던 A씨, 그대로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. 그리고 며칠 후 연인의 집 앞에 찾아와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. 증거를 지우지도 지워주지도 마세요. 개인 대 개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데이트 폭력. 증명 방법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증거가 특히 중요해요. 욕설, 폭언은 녹취, 화면 캡처로 남겨두고 폭력을 당했을 땐 진단서 발급, 폭행 부위 촬영 필수, 전화통화 녹음, 카카오톡, 문자메시지, CCTV, 블랙박스 등 법적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증거를 모아둔다면 그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어요. 여섯 번째, 비밀. 데이트 폭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재범률은 76.5%이죠. 운 좋게 내가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도 다음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.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의 상황을 알리고 대응할 것. 보복이 무섭다면 경찰서에 신분보호를 요청해보세요. 임시숙소, 맞춤형 순찰, 스마트워치 지급 등 여러 보호책으로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.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것도 방법. 신고 전화는 112, 여성 긴급전화 1366. 일곱 번째, 용서.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. 가해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. 또다시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테니까요.